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이보은입니다. 쿠피아 부자기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요 오늘이 2023년 개묘년 맞이해서 처음으로 촬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뭘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좀 있으면 설이잖아요. 설날에 많은 식구들이 모였을 때 가장 맛있게 먹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좀 저렴하면서도 정성은 가득 담아져 있고 잘 먹었다 소리 나는 게 바로 닭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사상에 닭찜을 올리기도 하지만 제사 없는 집도 닭찜 만들어서 마음껏 잡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했거든요. 일단 닭을 먼저 준비하시는데요. 닭은 시장에 나가시면 이렇게 12호 중닭이 있습니다. 중닭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일단은 씻은 다음에 닭에 붙어있는 지방분만 조금 없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방분 있죠. 이런 것들은 가위로 좀 잘라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지방분이 살집에 조금 붙어있다 그러면 살짝 돌려서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야 너무 기름지지 않아서 좋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닭찜했을 때 가장 누린내가 많이 나는 부분, 바로 이렇게 항문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좀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날개 부분에 혹시 털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쪽 양쪽에도 털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자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르냐 그랬더니 요거 어차피 나중에 못 먹으니까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잘라서 하는 게 훨씬 더 단정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12호가 넘어가는 닭 같은 경우에는 요 목 안쪽에 지방분이 많습니다. 요거는 지방분이 별로 없는 거라 제가 떼어내질 않았는데요. 요렇게만 떼어내서 요것만 그냥 통째로 쓰시면 되는데 그럼 이거를 조금 손질해서 닦아야 되겠죠. 닭을 우리가 앉힐 때 요렇게 앉혀야 닭에 수분이 안쪽에서 증기가 많이 들어가서 이 닭이 손쉽게 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놓고 반을 가르세요. 요렇게 그러면 요 안쪽에 보시면 요렇게 세척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요것까지 완벽하게 세척을 해주셔야 돼요. 자, 세척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척을 다 한 닭에 물기를 좀 뺀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 밑간을 먼저 하는데요. 천일염, 볶은 소금 한 큰술을 넣습니다. 나중에 간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맛술 3큰술. 만약에 맛술 안 쓰시는 분들은 청주 3큰술 넣으셔도 돼요. 소주 하면 안 될까요? 소주는 한 큰술만 하세요. 알코올 향이 좀 진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닭을 이렇게 앉혀서 그냥 골고루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해야 속안에까지 닭 누린내 잡내가 안 나면서 간이 잘 배어들어서 아주 닭살이 맛있거든요. 이렇게 다리 사이사이, 그 다음에 날개 사이사이도 잘 발라주세요. 이래야 간이 제대로 잘 배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두느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밑간을 먼저 하겠습니다. 찜통에 이렇게 물을 넉넉하게 붓고 먼저 김을 올릴 준비를 하세요. 그 사이에 우리는 닭찜 양념장을 만들면 돼요. 요거 지금 배즙이에요. 배즙은 시판하는 배즙 쓰셔도 되는데 그러면 갈아 만든 배 통조림은 안 될까요? 그건 안 됩니다. 너무 설탕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안 되고요. 꼭 갈아 만든 이렇게 즙을 쓰거나 아니면 시판 배즙 있잖아요. 100%짜리 그거 쓰셔야 돼요. 그거 4큰술 들어가고요. 만약에 제사상에 올리는 거다, 차례상에 올리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다진파, 다진 마늘을 안 넣는데 저희는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닭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진파, 다진 마늘도 좀 넣어주시고요. 이번엔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4큰술 넣고요. 자, 설탕 한 큰술만 넣을게요. 그리고 통깨가 한 큰술이 들어가는데 깨가루 넣으셔도 괜찮아요. 한 큰술 잘 섞어주시고 여기에 참기름이 한 큰술 들어갑니다. 이렇게 후춧가루 한 두 꼬집 정도만.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요걸 이제 닭에다 좀 발라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밑간했던 것들은 이렇게 안쪽에서 아마 핏물이 고여 나올 거예요. 그거 이렇게 따라내시고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준비한 양념장을 이렇게 골고루 끼얹어가면서 바르세요. 그러니까 마사지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저희는 구정 때, 설 때 이거 빠뜨리지 않고 꼭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요 닭집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 닭가슴살이 안쪽에서 쪄진 게 굉장히 맛있게 쪄져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어우 굉장히 맛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면 제쌍에 올릴 때는 간장 색깔이 너무 진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진간장 두 큰술에다가 국간장 반 큰술만 넣고 나머지는 소금간으로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요 색깔이 흐려서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좋겠죠. 자, 이렇게 좀 발라주세요. 네, 이렇게 김이 팔팔팔 많이 끓고 있을 때 이제 닭을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닭을 넣을 때는 배가 안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넣으세요. 그리고 한김이 조금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뚜껑을 닫으셔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양념장들 있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래서 시간시간마다 총 40분을 찔 건데요. 10분에 한 번씩 이 양념장을 끼얹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양념장이 안으로 쏙 배어서 간도 잘 배일 뿐만 아니라 맛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김이 충분하게 올랐다 생각이 드시면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닫아주세요. 지금부터 40분을 찝니다. 처음에 20분은 이렇게 센 불에서 나머지 20분은 중약불에서 은근하게 쪄줘야 닭집이 굉장히 닭살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지금부터 40분간 찔게요. 자, 지금 닭이 센 불에서 20분 정도 쪄졌거든요. 제가 중간에 양념장을 한 번 더 놔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 양념장을 끼얹어 주세요. 이렇게. 요 닭찜이요, 그냥 다 잘라서 만드는 찜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왜 맛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이 닭찜이 찜 중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닭찜.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20분 정도 약한 불에서 찌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닭을 다 쪄냈는데요. 요거는 지금 저희가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예 접시에다 이렇게 담아서 세팅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접시에 담아서 이렇게 놓고 바로 장갑 끼고 쭉쭉 찢어서 먹거든요. 저희는 집에 파가 있으면 파를 좀 준비하시는데 쪽파가 있으면 쪽파에도 좋은데 요 파는 움파라고 제가 저희 스튜디오에서 키운 거예요. 굉장히 여리잖아요. 요거 그냥 이 위에다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요 달걀 지단이거든요. 달걀 지단도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요 달걀 지단하고 닭살하고 같이 섞어서 잡수셔도 아주 맛있거든요. 고소하고 저는 아주 듬뿍 올려요. 그래야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실고추 조금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통깨 있으면 통깨 올리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깨가루 올리셔도 되는데 저는 통깨 이렇게 비벼서 듬뿍 올려요. 바로 이거 바로 찢어서 잡수실 거니까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통닭 닭찜이 최고예요. 이게 정말 맛있거든요. 요거를 근데 우리 망고 감독님을 어떻게 시식을 시켜드리지? 맛있는 부위를 주십시오. 닭다리 하나 뜯어드릴까요? 아, 예. 그거 들으셨어요? 어떤 분이 거기에 있다가 내가 망고 감독 하고 싶다 그 얘기 봤어요? 에? 댓글에다가? 큰데? 에? 조금. 조금 무슨 조금이야. 이렇게 해서 닭다리 이렇게 잡수셔야죠. 어우, 간이 딱 맞아. 어때요? 맛있죠? 굉장히 부드럽죠? 네. 이게 반찬 줄 알았죠. 싱거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안 싱거워요. 왜냐하면 밑간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양념장을 간장 양념장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충분하게 맛있습니다. 내가 무슨 망우 감독님 처갓집에 온 사위한테 주듯이 씨암탉 다리를 정말 이거는 치킨 노노노 12호나 12호 13호 닭 사다가 이렇게만 하시면 정말 진성찬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맛 기대 이상입니다.
아, 당연하죠. 아, 요게 딱 준비기간부터 조리까지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1시간만 하고 나면 설날 많은 식구들이 정말 맛있어 하는 닭찜을 여러분들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맛있어. 끝내고 가요, 그냥 여기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 설에는 닭찜입니다.